시간이 없어. 살려면 내일 사야 돼. 곧 상장한대. 시간이 없어야지. 천년 만년 기다렸다 오를 주식은 뭐하러 사. 그게 작전주야? 그럼 우리 애령이 결혼 준비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하라고. 결정하고 말 게 뭐 있어? 열병 오르는 거 보장한다는데. 더구나 회장 운전기사 우섭이 전문데 뭘 망설여. 무조건 고. 100번 고지. 잘 생각했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 방에 복구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더라고. 그럼 내 계산대로 일단 사채를 더 써서 애령이 결혼 준비하고 작전주 상장하면은 그거 팔아서 빚은 이자니 다 갚고. 야, 이만. 이 경우엔 안 줘도 되는데. 너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거 차별해서 당장 집에 가서 통장이랑 도장 다 가져와. 내일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그 주식 몽땅 서버리게. 알았어. 부엌에 있는 저 동전통까지 싸그리 들고 올게. 아버님께서 딸을 식장에 데리고 들어가실 수 있을 만큼 회복되는 건 현재로선 예측 불가고, 휠체어에 타셔서 참석하시는 건 딸 결혼 보고 감정 격해지시면 재출혈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냥 미룰 수만도 없고 약혼이라도 먼저. 맞아요. 그러지 말고 바로 합시다. 결혼 다음 달에 하는 걸로 하죠. 아니, 저희가 준비할 것도 아직 많고 청첩장도 돌리고 하시려면. 아니, 일단은 대충 하시고 아버님 완쾌 되시면 그때 다시 하죠. 아버님 신부 입장 해주실 수 있게. 친구 말대로 나중에 성대하게 정식으로 하고 이번엔 격식만 차립시다. 아니, 그래도 준비라는 게. 예단이니 혼수니 결혼식 비용이니 그런 것 때문이라면 신경도 쓰지 마세요. 사둔 한복까지 다 준비할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몸만 오세요. 고마워서 어쩌나.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오네요. 어머. 감사합니다. 사부인. 아이, 그만하세요 장모님. 애령이 그 정도 대접 충분히 받을만 해요. 그치 애령? 형! 어? 병장 최혁기 2010년 12월 13일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쉬어. 쉬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 뭐 형 잘 왔어 이러면 되지 뭘 뭐라고 해. 잘 지냈어? 동보형, 선도형 연도 다 잘해줘. 고마워서 어쩌냐. 아, 우리도 평생 잘해야지. 가자 얼른. 연두가 형 먹인다고 음식 준비한댔어. 연두랑도 친해졌네? 아, 귀여워. 어떻게 해서든 나랑 맞먹으려고 하는 게. 아, 병원에는 별일 없고? 정신과 치료 참석해달래서 두 번 갔었어. 아, 일반 병실로 옮기긴 하셨고. 너 알아보셔? 나를 제대로 보셨다가 덕경으로 보셨다가 해. 오, 맛있겠다. 아빠 많이 먹어? 언니는? 웨딩드레스 고르러 갔어. 엄마랑 정진구 씨랑. 아직은 형부 소리가 안 나와. 언니, 결혼 왜 하는 거야? 그게 왜냐면 아빠가 기억 못하는 동안 정진구 씨가 언니한테 아빠한테 우리한테 진짜로 잘했어. 나라도 결혼했을 거야. 아빠 아파서 결혼 미뤘다가 2년 놓치느니 아빠 아직 회복 덜 됐어도 결혼하는 게 맞아. 그 집은 결혼이 급한가 봐. 외아들인데 나이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하라고 그랬어. 막 아빠 내 말 다 알아듣겠지? 못 알아듣겠어? 어려우면 다시 설명해줄까? 언니가 그 사람 사랑한다고? 좋대. 저,
아빠. 내가 안 하는 말, 언니가 안 하는 말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나와 빨리. 이거 좋네. 혜령, 이거. 아, 혜령. 아, 이거 좀 그렇다. 이거. 그러지 말고 이거부터 입어보자. 공평하게 청소방. 신랑 예복은 이쪽이에요. 아시죠? 조용히 해라. 잠깐 찾죠. 좋아 좋아. 아 좋은데. 자 무용하듯이 맵시 있게. 그렇지. 잘 나온다. 아 저 신부 신랑은 어떤 놈이냐? 신부가 아니고요. 저희 웨딩샷 광고지 촬영 중인데요. 오케이. 그럼 모델? 직업 모델이 아니고 무용 전공 대학원생이래요. 미혼. 얘보다 더 예쁜 신부 봤어? 어느 정도로 예쁜지 얘기 좀 해봐. 맛있어 보인다. 그치 우기야? 연두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어쭈 음식 줄 볼 줄 아시는데.
왔어? 너 왜 또 왔어? 나 보고 싶어서 왔나 보지. 좋니? 이거 윤기 흐르는 것 좀 봐봐. 여자 집에서 남자 집에 보내는 건데 어째 반대가 됐어? 우린 아빠 때문에 정신없다고 자기네가 준비한다고 했대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 애령이는 이런 대접 받아 마땅한 1등 신부감이라는 거 아니야. 돈 많은 집 사람들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예, 호령아 너도 좀 입어봐봐. 네 것도 좋다 얘. 근데 그 집은 누나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왜 누나 예물은 한 개도 안 보냈대? 오빠 말이 맞잖아. 언니 건 한 개도 없어. 아니, 내일 결혼식장에서 물방울 다이아라도 끼워주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치? 그거 모르겠고 매형 구두 챙겨가야겠다. 뭐 사람 방울인데 무슨 구두를 챙겨가. 부모 자리에 구두만 놓을 일 있어? 아이, 그게 아니라 매형도 같이 한다는 의미로 매형 옷이랑 구두 병실에 두고 싶어. 그래 그러자 삼촌. 잘 생각했어. 그러자. 아저씨요.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 덕기 대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덕기 얘기 두루 듣는 것도 힘들 텐데 나한테 내색 한 번 한 적 없어. 너 진짜 동생 잘 키웠더라? 내가 키우긴 지가 알아서 잘 큰 거지. 웃기가 신병천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고 우리도 거들긴 했는데 제대로 숨은 것 같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 안 했는데 그렇게 나올수록 더 확실해지는 거야. 윤기환 선생님 때문에 덕기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 맹자와 소리가 들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지금은 방법이 없다. 알아. 그래서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아야만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사람이 다 어떻게 들어가? 우리는 아빠 완쾌하고 그때 손님 제대로 부를 생각으로 청첩 제대로 안 돌렸다 쳐도 저쪽은 병원 식구만 해도 얼마일 텐데. 원래 그래요. 병원장님께서 결혼식 동네방네 잔치골 되는 거 싫어하셔서 가족들만 약수하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들 마세요. 축하합니다. 원래 그런 게 뭐야? 저 집에서 첫 결혼 아니야? 정진구 씨 장남 맞잖아. 그건 그렇지. 다른 형제들 얘기하는 거 아닐까? 병원장 정도면은 형제들 결혼 다 책임졌겠지. 그래, 그 소리인 것 같다. 그거 아니고서야 무슨 딴 결혼이 있었겠어? 그치? 알아. 그 언니가 수학이 들어주고 있는 거.
언제나 고마워 사랑해 아빠 늘 항상 그랬듯이 곁에 있어서 그리워 혼자 계실 수 있죠? 저 다른 병실 좀 돌다 올게요 주무세요 예 고맙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랑이 나 바라는 것 딱 하나야 아빠한테 잘할 남자 아빠한테 잘할 남자면 아빠처럼 날 봐줄 남자일 것 같아 그런 남자는 아빠가 우리 딸 결혼식장에 발짝 끼고 들어가서 내 딸 데려가는 놈한테 이 손 건네줘도 안 아까운 것 같다 그치? 왜 혼자 계세요? 나 좀 데려다 주세요. 나 좀 우리 딸한테 데려다 주세요. 우리 딸 결혼식에 나 좀 데려다 주세요. 우리 딸 결혼식에 나도 갈 거예요. 내가 우리 딸 데리고 들어가야 돼. 우리 딸이 날 기다리고. 나 좀 우리 딸 결혼식에 데려다 줘요. 나 좀 데려다 주세요.